대장과 대장은 생각이 틀려요. 엄청난 제구를 해야지 손을 잡거든요. 손 잡기 위해서는 네. 실실실실 같이 오시면 안 되고 서로가 미워하다가 뭔가 네. 물고가 딱 터져가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음흠. 이 나라 정치라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윤석열 그렇게 미워하지만 새로운 대안이 진짜 나오면 그거는 막 같이 오지기가 하다지. 형 동생이 딱 돼버리죠. 제가 저거를 보면서 또 저한테 했던 다른 또 워딩이 생각납니다. 내가 이제 저 천공한테 그랬어요. 당신 내 신도들한테 내 통일 강연, 북한 강연을 한번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싫다고 거절을 해요. 왜 싫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같은 사람이 많을수록 통일이 더 늦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목사님은 뭐 북한 바로 알리기 강연을 한다면서요.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바로 알면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그냥 모르고 있고 서로 이제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상태로 서로 그냥 고속열차가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것처럼 막 달리다가 마지막에 이제 충돌 직전에 카드가 나와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저 발언도 한 네.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개탄을 금할 수가 없는 게 네. 저런 얘기가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그 배경 중에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로 70년 넘는 동안에 이 평화를 지겨워하고 평화에 필요한 거 아닌가. 뭔가 한판 네. 벌려야 네. 뭐 좀 저기 뭐냐 세상이 바뀌지. 맨날 이렇게 지루하게 이렇게 하다가 이 평화에 대한 어떤 그 불감증 같은 게 생겨나가지고 이게 1차 대전의 배경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100년의 유럽 평화에 지쳤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 유럽의 시민들이 예. 그러면서 슬슬 몸 좀 풀어볼까 하면 전쟁 낭만주의가 풍미했었는데 지금 저런 거 보면 마주올 때까지 달려가서 딱 부딪혀야 그때부터 이제 뭐 통일의 세상이 열린다 이런 얘기인데 1월에 그 국립외교원장 박철희가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의 긴장 고조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네. 그 통일부 장관 그 간담회에서. 맞습니다. 네. 거기서 정확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 서울대 교수 박철희는 그런 말 할 사람 아니에요. 그 기관장으로 가고부터 그 사람 말이 몇 가지 바뀐 게 있는데 그중에 가장 제가 핵심으로 꼽는 게 그거거든요. 이건 어디선가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근데 천공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싱크로율을 100%라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저기 뭐냐 결정적 순간이 온다. 네. 이 얘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은 더 고조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떤 적대가 극단적 수준에서 한번 세게 한번 충돌을 해야 그래야 이제 문제가 쫙 풀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값비싼 저기 불안정의 대가가 이런 식으로 퉁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서운 얘기죠.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정된 가운데서 저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헌법 가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저렇게 모험적 사고방식으로 정부를 통째로 몰고 갔어요. 근데 대부분 저는 구성주의 학자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은 왜 국가 지도자는 비합리적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사실 구성주의입니다. 네. 비합리적인 거예요. 푸틴이 저기 서구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면은 저 힘들 텐데 또는 어쩌면은 이게 과연 본인한테 이득일까? 그런데 믿고 들어가잖아요. 네. 네. 이런 비합리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가자지구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의외로 국가가 비합리적인 충동에 취약하다는 건데 지금 그 사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거는 어떤 그, 저기 뭐냐, 우리의 안위와 안전을 넘어서 국가 이익하고도 무관한 비합리적 충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런 거에 의외로 국가가 취약하다는 거죠. 특히 독재 정권일수록. 저런 천공의 발언을 대통령실 외교안보 특보라든지 남북 문제 전문가들한테 1차로 어떤 걸러지는 여과 과정이나 필터링이 되고 모니터링이 돼서 네. 다시 한번 재정립이 된다면 문제인데
전혀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천공의 이 발언은 손을 못 대는 거죠. 아, 그렇죠. 지엄한 미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천공이 정법 시대 하는 거 보셨잖아요. 무슨 뭐 네. 무슨 뭐 연단에 올라가지고 정말 한자 한자 또박또박 뭔가를 발언하는 게 아니라 머리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그냥 차 마시면서 뭐 막 그냥 근거 없는 말 내던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뭐 그냥 정체불명의 이야기가 정책으로 넘겨지는 건데 이거를 전문가들이 모니터링을 안 하고 그대로 이제 관련 부처에 넘겨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또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그냥 막 정책을 그냥 입안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심각한 거죠. 다음 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내가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김정은이.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어요. 나를 알아야 돼. 김정은이 내를 알아요. 네. 누가 또 나를 알아요? 예. 네. CP가 나를 알아요. 아, 그래요? 또 누가 알아요? CIA가 내를 알아요. CIA도. 이렇게 내를 아는 데가 대한민국과 연관이 돼갖고 있는 정보부는 내를 다 알아요. 왜? 대통령한테 안 와서. 다 알아요. 알면 어떻게 되냐? 신원조에 다 들어갔어요, 벌써. 여기, 천공이 거의 아주 국제적인 인물이군요. 예. 국제적인 인물이면서 국제적인 요주 인물인가 봐요. 왜냐하면 각 나라의 정보기관에서는 다 본인을 알고 있다. 예. 심지어 미국 CIA, 네. FBI, 뭐 중국 시진핑, 예. 뭐 일본 뭐 다 자기를 알고 있다고 아니, 착각하는 거겠죠? 거기에 제일 공헌을 하신 분이 최 목사님이에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저보다 먼저 저 불행이 일으킨 분이 누군데? 그런데 이제 해외 언론에 한국의 라스푸틴이라고 기사가 나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워싱턴 포스트, 르몽드, 알자지라 중국 화권 언론들에 나갔는데 그래서 아는 건 맞아요. 제가 해외 나가서 직접 확인한 거니까. 근데 그 알려져 있는 게 보니까 뭔 요승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요승 맞죠, 뭐. 예. 뭐 틀린 근데 이제 게 아니지. 승이라 그러니까 중은 아니라고 내가. 아, 예. 아, 요승으로 해서. 예. 그랬는데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신원조에 한 거 맞죠.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그런데 이제 최 목사님이 더 유명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이런 분란도 오히려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항상 즐기지 않나요? 김종대 의원님이나 저나 예. 거기에서 표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돈 하나 안 드리고 홍보되고 광고되고 널리 알려지고. 두 번째는 이 천공 이런 어떤 논란으로 인해가지고 거의 스캔들급의 그 외신 보도가 지금까지 폭주했는데 한 번도 대통령실이 천공을 건드린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천공을 고발, 원래는 고발했어야 되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나 고발하고. 자, 저렇게 요서를 뿌리고 다니고, 저기 뭐냐, 이 어떤 국정농단에 대한 어떤 자기 확신 발언이 나가는데, 그리고 가스라이팅까지 뭐 했다는 건데, 다 자기한테 대통령 내외가 배웠다는 건데,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부인을 해야 되는 거고, 더 심하면 고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수가 없죠. 감히 지엄하신 스승님을. 어떻게 그러니까. 고소고발을 하고 네. 험담을 하고 그런데 지적을 이런 하겠습니까? 걸 보도한 언론은 다 고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대통령실과 저를 조사한 경찰이 천공 편에서 조사를 하고 지금까지 고발을 해왔다는 거는 이건 상식입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지금 또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저기 뭐냐 그 순한 양처럼 끌려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까지 천공 영상 수도 없이 나왔지만 무슨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대변인이 이거에 대해 가지고 좀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저기 뭐 엄중하게 경고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 저 보라고 지금 저 거의 이제 지금 나온 얘기는 거의 개그 수준이거든요. 저게 정상적 사고로 정상인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대망상입니다. 과대망상. 그리고 실제로 저런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를 해도 안 나와요.
왜 그러냐? 그 새빨간 거짓말이라도 자기 확신이 있으면은 그렇죠. 맞습니다. 스스로를 먼저 속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심장에 두근두근함이 없겠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탐지기도 탐지 그러니까 이게 거죠. 굉장히 중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경찰이나 뭐나 진술을 할 때도 실제 거짓을 진실로 믿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리플리스 증후군의 중증이라고 보면 되죠, 저분도. 예. 그래가지고 이거 탐지기로도 탐지가 안 됩니다. 이게. 나는 내 입으로 예. 먼저 정가 얘기를 안 했는데 먼저 스스로 나는 내가 무슨 세상 사람들이 정가 몇 번이라 그러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뭐 이러는데 예. 실제로 천공은 부산에 무슨 신불산에서 도를 닦고 하산해서 그때부터 이제 뭐 이제 정법을 뭐 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부산에 그 부산 부근에 있는 그 신불산에 들어간 거는 부동산으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도피상을 하느라고 뛰어 들어간 겁니다. 거기는 도 닦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그 전과가 이제 누적이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한 말이 연결이 되는 건데 목사님도 미국 시민권자지만 제가 미국을 얼마나 많이 갔다 온 줄 아십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공항에서 내가 전과자면 나를 받아줍니까? 비자를 줍니까? 이러면서 이제 합리화하고 이제 저 얘기가 연속이 되는 건데 정말 뭐 이게 정말 뭐 자가당착도 유분수고 저 얘기를 나눌 당시만 해도 천공이 뭐 그렇게 페이머스한 인물은 아니죠. 그런데도 본인은 이제 전 세계의 정보기관이 많이 알고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평을 하는데 물론 뭐 알고 있을 수도 있죠. 이거는 있습니다. 기독교에 빌리 그리안 목사라고 있죠. 네, 빌리 그리안 목사라고 하는 분이 백악관의 아이젠하워 대통령부터 요 트럼프 대통령까지 전 미국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했어요. 네. 아이젠하워 대통령부터 트럼프까지.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거의 100세 거의 다 돼가지고.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백악관 관목이라고 그래요. 관목, 채플린. 네. 채플린이 군대 가면 군목, 회사 가면 사목, 뭐 형무소에는 형목, 뭐 이런 학교 가면 교목. 이런 이제 채플린 제도가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원목이 있고 그런 것처럼 어떤 한 국가 최고 지도자를 위해서 멘토를 해주는 야당, 여당, 언론, 시민들이 다 인정하는 그 채플린이 있어요. 이 서방세계 기독교가 보편화된 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은 검증이 되고 검증이 된 거죠. 뭐 기도도 해주고 또 선서식 하면 뭐 이렇게 성경책 놓고 그 앞에서 선서식 그렇죠. 할 때 하기도 하고 무슨 일 있으면 또 자문도 구하고 초청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대통령들이 그런 이제 캐릭터는 있습니다만은 이 천공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맺는 형태는 그런 뭐 백악관 채플린 역할을 했던 빌리 그레한 목사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주 커튼 속에서 아주 은밀하게 꼬리를 감추고 그러면서 국정을 농단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의원님 나라의 최고 국정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성, 개방성이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전문성.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이상한 정책이다 그러면 천공발이야 알고 보면은 이상한 정책이고 많죠, 그런 정체불명의 정책이 막 뭔가 이렇게 던져지면 이거는 천공의 정책인 것이 그동안 드러났잖아요. 70개 이상이 벌써 드러났다고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R&D 예산 삭감한 거 R&D 김포시 편입 제가 미리 앞당겨서 내가 좀 우리 본방송에서 나갈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신불산에서 하산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떼꼬장머리 꾀지지하고 완전히 거린 행색으로 내려왔다고 그러더만요. 거기 이제 당사자들을 다 내가 만났어요. 예. 그런데 하도 머리도 덕지덕지 막 뒤엉켜가지고 미장원 하나를 골라줘가지고 미장원 데려가지고 그 샴푸를 하느라고 혼났다는 거예요. 그 더벅머리 막 그냥 이렇게
덕지가 아. 앉은 머리를 풀어주느라고 그러면서 돌봐준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그때 이제 자리를 잡고 많은 사람들을 신도들을 불러 모을 때부터 울산 씨, 창원 씨 이런 걸 한 대 모아가지고 무슨 특별한 시를 만든다는 주장을 그때부터 했다는 거야.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고 이런 얘기를 거의 20년 전에도 했다는 겁니다. 예, 이거를.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대통령이 이 윤석열이 되고 나서 이 천공 전향만이 다 자기 뜻을 실현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야, 막 그냥. 네. 예, 그분들은 내가 몰래 이렇게 은밀하게 뭘 이렇게 취재하는 걸 모르고 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참, 이게 이제 총선의 한가운데까지 들어와 버렸으니. 그렇습니다. 예.